안녕하세요. 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진짜 내가 이번에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걸 진짜 확증합니다. 저는 집에서 엄청 몸이 안 좋았어요. 고지혈증도 있었고 고혈압도 있었고 당뇨도 있었고 불면증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기억력이 그렇게 갑자기 막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윤희 사모님이 여기 와 계신, 오신 것도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가 사모님한테 뭔가를 하라고 전화를 하니까 여기 와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여기 올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자꾸 눈물이 나고 우울감도 생겨지고 그냥 내가 성격이 굉장히 명랑했거든요. 근데 막 우울하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런 증상이 자꾸 저한테 밀려오면서 아주 답답하고 안 좋았어요. 엄청. 근데 여기 올 때까지도 진짜 걸음을 저기 인공 관절을 넣었기 때문에 걸음을 그렇게 많이 안 걸었었는데 여기 오던 날부터 정말 사모님이랑 피고를 갔다 온 생각으로는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교회 목사님, 민사목 목사님이 저희 집에 금요일 날 방문을 오셔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셔가면서, 집사님 저기, 유은이 사모 있는 뒤에 가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그러고 가셨는데, 내가 바로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집사님이 여기 오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여기 양 박사님 그 강의, 그 카톡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밤이 잠을 안 오고 그걸 몇 번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가서 살 길이 되게 막 마음이 용솟음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술 날짜를 잡으려고 제가 여기 17일 날 왔거든요. 18일 날 2시에 예약이 됐는데 애들 보고 그랬어요. 나 여기 가면은 살것 같다고 가서 우선 다이어트도 좀 해보고 여기를 갔다 와서 병원을 가도 갈 거니까 병원에 예약은 거좀 미뤄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한 번을 해보겠다 그러더니 이제 하루 이틀 미룬 게 아니고 쟤도 생각이 있었는지 2월 달로 그냥 완전히 쭉 미뤄놨더라고요, 날짜를. 그래서 마음이 여기 오기도 너무 편했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저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곳에 와서 이 산을 돌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매,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 부절제 생활로 인해서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또 질병이 왔나 싶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엄청 울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확 트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감사가 막 얼마나 나오는지 진짜 산을 돌면서 그냥 눈 뜨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과 여기 양 박사님 진짜 존경스럽고 우리 사모님 때마다 그 센스 있게 그 재치 있게 그 하시는 사모님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모니 사모님 동혁이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만 있으면 여기 올라고 이제 그동안은 몰라서 못 왔었지만 기회만 있으면 여기 오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이제 예산에 가서 제가 홍보대사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혈압약을 그동안 오래 먹었는데 여기 와서 첫날은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사님 보고 제가 물어봤지요. 혈압이 얼마 나왔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약을 그랬더니 그 정도 되면 안 먹어도 되겠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까지 안 먹었는데 혈압이 정상이에요. 그러고 혈당도 많이 좋아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요. 걸음도 묶었던 것도 엄청 잘 걷고요. 뭐다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가. 불면증은 아직까지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4일 전부터는 잘 잤어요. 근데 어쩌저기는 집에 가려고 설렜는지 여러 가지 그렇게 또 생각이 있어서 깊은 잠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벽기도에도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좋아지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